전반기를 6위로 마감한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돌입합니다. 12번째 우승을 노리는 기아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이준호 기자가 타이거즈 전설 3인에게 물어봤습니다. 1993년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타이거즈의 7번째 우승에 기여한 송유석. 투수 출신의 송전 해설위원은 후반기 기아의 성적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패튼 선수라든가 나머지 임기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윤성민 선수가 합류를 해도 그 구위를 갖고 합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 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. 또 문경창과 박정수 등 백업 투수들의 후반기 활약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고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. 누구를 갖다 지금 2군에 있는 선수들을 아무리 올려도 그만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. 반면 타이거즈의 선수와 코치로 모두 10번의 우승을 경험한 타자 출신 김종모 해설위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. 안타를 전합니다. 기아는 팀 타율이 2할 9푼 5리로 좋은데다 맹활약하는 신입급 선수들이 수비 실책만 줄이면 약한 투수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박준태나 유승현 선수 같은 선수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 구조가 합쳐진다면 폭발력이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90년대 4번 타자로 해태 왕조를 이끈 홍현우 동강대 감독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. 주장 김주창과 전 주장 이보모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뭐 타이거스는 항상 여름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팬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최소한 지금 플러스 4 정도까지는 충분히 8월 달 안에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후반기 반격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삼성, KT와 홈 6연전을 치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